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관계는 이건 정말 뭐 상식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. 집착이 있는 사람인 거죠. 그 장 씨와 민근 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었다고 해요. 그러다가 장 씨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민근 씨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. 장 씨는 재혼 후에 노르웨이로 떠나요. 근데 거기에서 낳은 아이가 아파서 사망을 합니다. 근데 장 씨는 이것도 다 민근 씨 탓을 했다는 거예요. 좋아요. 장 씨가 이제 협박을 했다 칩시다. 아무리 했다 해도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그 먼 나라에서 전화로 말로만 한 거잖아요. 장 씨가 뭐 실제로 민근 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까요? 멀리서?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장 씨가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다는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이 장 씨의 행적이 좀 수상합니다. 왜요? 노르웨이에 살던 장 씨가 갑자기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옵니다. 응? 2년 만이었는데 그리고 20여일 뒤에 민근 씨 부부가 실종이 돼요. 2년 만에 한국에 온 뒤 20일이 지났는데 둘이 이 부부가 실종이 된다고. 그런데 부부가 실종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잖아요. 장 씨 부부가 원래 출국 일정보다 2주 앞당겨서 노르웨이로 바로 다시 떠나요. 오? 수사가 시작되니까? 시점이 너무 절묘한데요. 심지어 이제 2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 장 씨의 부모님에게도 장 씨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왔다고? 그렇죠.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썼느냐, 그 경비 보면 현금으로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장 씨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찜질방에서 자고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,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 의도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네요. 현금만 쓴 것도 너무 그렇죠. 이상하죠. 네. 그러면 장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부부와 연락을 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장 씨는 일단 부부와 연락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결국은 장 씨를 한국으로 이렇게 데려와야 될 텐데 장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2018년에 기각이 됐습니다.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못한 거죠. 장 씨는 전민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민근 씨와 연락을 한 것은 실종 9개월 전이 마지막이고 민근 씨와는 연인이 아닌 친구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